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101가지 질문 출간되고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 동영상도 제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15번째 질문. 사업자들한테 월급을 주나? 라는 질문입니다. 안 주죠, 결론은 당연히.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월급 줄 거면 제가 왜 이 사업을 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월급이 참 마약과 같습니다. 맞죠? 월급이 안 나오면 미치겠죠. 월급날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월급은 제 건 아니죠. 누구 거죠? 은행 거나 카드 거죠. 자, 월급 받는 조직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행태들이요. 여러분들 기업 한번 들어갈 때 여러분들 신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입사원 때는 막 눈이 팍팍팍 그냥 스파크 팍팍 튀죠. 장난 아닙니다. 왜? 아, 이 회사에서 CEO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최고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1개월만 지나도요 사람들이 동태 눈깔로 변해요.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니까.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만 하면 월급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됩니다. 즉,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수동적으로 변하는 게 바로 월급의 위력이죠. 월급의 마약과 같은 위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조직과 정반대 조직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수동적인데 들어와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조직이 있죠. 어딜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이, 좀 더 있다가. 제일 많은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종교 조직들. 처음에는요, 막 끌려가잖아요. 진짜 끌려가죠. 나 특기 싫어. 왜 시간을 투자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성령이 잉태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장난 아니잖아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가고, 와, 뭐, 이거 뭐지? 주차 이거 딱 있고 맨날 이거 하고 있고 너무 즐겁게 일하잖아요. 수동적으로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바뀌는 진짜 멋진 사업이 종교 사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것과 비슷한 조직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처음에는요 누구나 끌려옵니다. 아, 뭐 저거는 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끌려와요. 왜? 사업을 전달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의심을 하면서 다 나은 게 안 좋다는데 막 이러면서 끌려옵니다. 끌려왔다가 이야, 사업 설명이 끝내주는 거예요. 브라보. 브라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고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월급을 주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받고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내가 파트너를 갖다가 많이 만들고 이 파트너를 또 만들게끔 막 독려하고 멤버십 확 쌓아서 막 피라미드가 이렇게 커지면요, 저는 권리소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급을 주지 않는 정말 멋진 사업인데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청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진짜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산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월급 한 푼도 주지 않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게 저한테 다단계 보상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진정한 묘미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15번째 질문. 사업자들에게 월급 주나요? 이거는 안 줍니다. 결론입니다. 안녕.